국제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일이 이미 2001년에 서울을 대포로 때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겁니다. 2001년이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6.15 공동선언을 한 바로 이듬 해입니다. 북한이 앞으로는 남북평화와 공존을 말하면서 뒤로는 서울을 공격할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국제에너지포럼에서 2001년 북한에서 김정일을 만났으며 북한이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원자탄을 대포로 서울까지 쉽게 날려보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일이 원자탄 보유 사실을 언급한 시기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듬해였습니다. 어제 밤에 좀 늦게까지 대대비를 봤으면 남쪽에 MBC도 보고 실향리라든가 탈북자회담도 많이 소개해서 잘 봤습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고향 소식이나 이번에 좀 전달될 수 있지 않는가. 외부 기자들도 수백 명 있는데 한 천여 명 기자들도 보고 기립박수하고 그랬다고요. 공안에 사업사도. 당시 남북 공존의 방점을 둔 6.15 공동선언 채택으로 남북 간 평화와 대화 무드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앞에선 정상회담을 열면서 뒤에선 서울을 때릴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과 핵 문제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